시작을 하면서 좀 제가 그 초등학교 수준의 그 유머랄까요? 개그를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부족의 마을 가운데서 가난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한 부족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을 대표하고 그를 모든 걸 주장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추장입니다.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냥 고추장이죠. 추장보다 높습니다.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초고추장입니다. 웃으면서 좀 시작하자고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쁨의 웃음에 관해서 하도 요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웃음에 관해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복입니다. 짐승들은 사람처럼 웃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장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원숭이들은 뭐 입을 실룩거리고 낄낄대고 웃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웃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원숭이가 이렇게 낄낄거리고 막그 입을 이상하게 내는 것은 같은 동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지 사람처럼 뭐가 마음이 즐거워서 웃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에 통상적으로 한 80개 근육이 있답니다. 엄청나죠? 그중에서 이제 한 40개 정도가 웃으면서 웃을 때 40개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동물들은 얼굴에 그 근육이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서 웃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기뻐하면서 웃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쁘다 그러면서 얼굴 표정을 심하게 짓고 있다든지 기쁜데도 불구하고 뭐 얼굴 표정을 잠깐 뭐 속이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웃는다고 하는 것은 기쁜 것이고 기쁘면 이제 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쉽게 풀었으면 기뻐서 웃는다. 기쁘며 웃어라. 그런 뜻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서 웃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이 사람이 기뻐하고 웃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기쁨을 웃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가? 첫 번째는 이제 기쁨으로 웃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기쁨으로 웃는 것이 필요하다. 1989년도 미국의 LA에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있는 웃음보에 관한 첫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 프리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환자 중에 하나가 이제 16살 먹은 소녀인데 만성 간질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면서 뇌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뇌의 이제 좌측 전두엽 부분에 한 직경 2.54cm 정도, 1인치가 이제 2.54cm인데, 1인치 정도 되는 부위를 이렇게 전기로 자극을 하니까 이 아이가 까르르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경이나 뭐 주변 여건이 뭐 특별히 좋아지거나 감정이 좋은 게 아닌데, 무표정했던 애인데, 이제 뇌를 거기에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애가 아주 까르르 하면서 간드러지게 웃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웃음보가 있다, 뇌에. 그런 첫 연구를 하게 되어서 발표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후에 계속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서 뇌 속에 변연계라고 하는 뭐 해마, 편도, 뭐 시상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난 뇌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행복이나 쾌감을 느끼고 그 웃게 하는 웃음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기뻐서 우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뇌 속에 여러 아주 복잡한 그런 이 영역에서 신비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기뻐서 웃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값진 그렇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건강, 영적이나 우리 신체적인 건강에 중요한 그런 선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한 의학정보를 보면 웃음 치료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웃음이 우리 면역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웃음은 면역을 억제하는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NK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살상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암세포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를 사람이 웃게 되면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더 많아진답니다. 사람이 웃으면.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웃음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웃음 치료가 의학계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웃는다고 그럴 때 그냥 빵긋 웃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큰 유익을 갖게 되는 것은 15초 동안을 크게 웃는 거라고 그래요. 그냥 박장대소 하고 막 그렇게 웃는 걸 한 15초를 하면 뭐 사람 평균 수명이 이틀이 길어진다고 그래요. 15초. 나중에 한번 크게 웃어보기 바랍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박장대소를 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 그런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웃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웃기만 하다 할지라도 우리 뇌는 희한하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방긋 웃는 표정을 치면 뇌는 내가 진짜 웃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 이런 좋은 NK세포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 호르몬제에서도 이제 웃음은 뇌에서 통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엔돌핀이라고 있죠? 많이 들어봤죠? 이 엔돌핀이 이제 이 진통제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뇌가 있을 때 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통증을 느끼면 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하나님이 특이하게 만들어준 거죠. 뇌에서 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엔돌핀, 이게 강력한 진통제랍니다. 이게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보다 이 엔돌핀의 효능인 200배나 더 좋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면 웃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웃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그 NK세포를 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엔돌핀을 분비시켜주고 강력하게 분비시켜줘서 통증,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또 심혈관계도 웃음은 우리의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순환을, 우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음은 알레르기의 개선 효과도 있고요. 당뇨병 개선 효과도 있고 운동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막 잘 웃는 것만 해도 운동한 효과만큼 또 이렇게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웃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기뻐서 웃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는 것, 또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보다요, 통상적으로 한국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런데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예, 자매님들이 더 그냥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통상 오래 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갑자기 이제 남편을, 아내가 잃어버리고 그러면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어렵고 혼자 한몫을 하는 게 힘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그래서 남자들이 또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혼자 있게 되면 그 뭐라 그러죠?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말 상대가 없으니까 말을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치매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생존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상적으로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웃는 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웃는 데입니다. 남자들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더 심각하고 또 무표정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딱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부분들이 보는 표정들이 뭐냐면 무표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스럽고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고향이 어딥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하나 연줄이 되면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면서 그때 웃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어쨌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웃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우리 몸속에 병균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연 이런 항생제요. 그리고 면역계이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한 사람은 하루에 통계적으로 100번에서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보통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장수촌 사람들의 특징이 1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방송을 잠깐 봤는데 한 재밌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요. 잠실에, 서울 잠실에 속천호수에 있는 한 사람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속천호수가 뭐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벚꽃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혼자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막 깔깔대고 막 혼자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고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야.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웃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자꾸 민원이 와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호수가에서 혼자 웃어대고 막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상한 거 아니야 좀 같이 가자고 경찰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그 법에 호수가에서 웃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따지니까 어느 법전에 호수가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로 뭐 건덕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웃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웃으세요. 라고 하는데도 뭐 그 법적으로 웃지 말라는 게 있나요? 호숫가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없죠. 그러면 뭐 내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냥 너무 웃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또 방관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또 가서 또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계속 이 사람이 웃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 웃어보세요. 저처럼 같이 한번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하하하. 막 같이 웃으니까 사람들이 또 같이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동호회가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잡지사도 운영했는데 망했대요. 또 여행사도 운영하다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 쫄딱 망하니까 집에서 뭐 차비 들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집에
모든 게 차압이 들어오니까 이 빨간 딱지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정말 우울하고 내가 이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자기 아내는 맨날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자기 사업, 자기 남편이 사업하는 대로 다 망하니까 이건 막 너무도 이게 초라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딱지는 다 딱지가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우는 아내를 보면서 답답해서 이제 호숫가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보는데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별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할 때 너무 자기 인생이 허망해서 한번 웃었대요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미친 사람처럼 한번 크게 그래 한번 웃기나 한번 해보자고 크게 웃었더니 자기 하는 말이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다음부터 계속 웃기 시작하고 혼자서 호숫가에서 막 웃어대니까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동호회가 생기면 사람들 모아서 이 사람이 지금 뭐하냐면 웃음치료사? 뭐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사람들마다 강연 다니고 뭐 동사무소에서도 가고 무슨 뭐 구청에도 가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한마디 하고 웃고 같이 웃자고 그러면서 웃음치료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벌어 먹고 산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웃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근데 자기한테 의미 있었던 건 어느 날, 호숫가에서, 석촌호숫가에서 이렇게 막 웃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사업이 망해서, 이제 자살이나 할까 생각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깔깔대고 혼자 웃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신이 웃는 것을 보고 나도 웃다가 살 희망이 생겼다. 그 당신한테 고맙다고 와서 얘기를 자기한테 해줬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다. 그 양반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좀 암담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웃는 그런 연습을 하고 기쁨의 표정과 웃음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웃는 것의 유익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쁨의 웃음은 영적인 복락을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절에 보면 시편 37편 4절 말씀부터 시편 37편 4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번 그렇게 같이 이렇게 교도를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과 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좋은 것은 신체 좋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영적인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면 영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다른 쉽게 풀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웃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난감하고 때로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경 가운데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하고 웃는 것이야말로 이 주님이 자기의 삶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신앙적인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어서 뭔가 잘 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보통 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3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400년쯤 그때까지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40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한 천년 기간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고 성경적인 무지가 많았던 때이죠. 그때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시대 교회 가운데 주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과 그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경건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표정이 근엄하고 그러고 좀 과묵하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웃고 막 이런 건 너무 가벼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웃는 것 자체를 좀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것도 생긴 것이 그거죠. 사람들 만나서 대면해서 웃고 이런 거를 좀 정죄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 수도원을 차려서 기도원 같은 데를 만들어서 그동안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뭐 그러면서 조금 대화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이런 잘못된 것으로 그러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중세시대 타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가톨릭이 가톨릭으로 변질되면서 이제 중세시대 가톨릭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통 부모는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어떤 때 가장 행복해요? 자식들을 볼 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자식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즐겁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가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거 보면 부모가 즐겁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신경질을 내고 막 이러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천타는 말이 다섯 손가락, 형제가 다섯이니 다섯 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게 없고 이 중에서 안 아픈 게 없다고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을 얘기하면서 서로 평안하고 좋아야 이제 나도 행복한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행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이하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뻐하는 것, 웃는 것, 감사 뭐 같은 그 감정적인 면이죠. 기뻐하게 되면 웃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조차도 염려할 것조차 염려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어떻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생애를 지난번 밴드 돌렸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네게 줄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 이삭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지는 못했죠. 한 중간쯤 돼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 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중간에 그 첩 하갈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줄을 잡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웃음법, 웃음의 그 줄이 아니었죠. 웃음줄이 아니었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다툼, 갈등, 슬픔, 고통 이런 것이 끊이질 않았고 계속해서 다툼 속에서 큰 소리가 나고 웃음이 사라지고 또 그 상처받은 사라의 울음소리 그리고 또 그걸 가서 또 보복을 하면 또 거기에 하갈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만연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90세가 된 사라에게 이제 하나 또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갈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자식을 받을 것이라고 그럴 때 비웃으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가 고쳐먹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성경은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그것을 붙잡은 후에 이삭을 낳게 되면서 그 집에는 웃음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의미가 뭐예요? 웃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낳을 때 웃음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웃음은 곧 이삭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면 이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웃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근심, 걱정, 그리고 세상적인 꼼수,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붙들면 일시적인 좋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픔과 후회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일 기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한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좀 풀어 쓴 성경인데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새벽의 새벽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어둠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빛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자꾸 뉴스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어떻게 또 소식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늘었나 뭐 그러면 주로 뉴스 내용이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이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생각할 때 이제는 성경을 먼저 보겠다네. 다른 어떤 뉴스
뭐 어떤 상황보다도 뭐 코로나로 얼마가 어떻게 됐건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풍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소식도 듣고 읽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훨씬 더 제 마음이 편안하게 됐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이 어둠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주변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웃어라. 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주변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웃어라. 사실요, 세상이 이미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웃는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요,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맨날 좋고 기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업이 망했다가 웃음을 통해 행복을 얻은 것처럼 그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안에서 웃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웃음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행복한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상황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소한 것 갖고도 웃으며 기뻐할 수 있다. 이 전문가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웃어요? 어른이 많이 웃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깔깔대고 깔깔대고 막 되게 웃잖아요. 그죠? 애들이 굉장히 웃습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애들이 알고 있는 정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애들은. 그죠? 그런 가운데 맨날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서 웃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별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서 우는데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걸 들어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또 우는데요. 이게 또 뭐지? 그래서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까르르까르 우는데요. 근데 왜 어른은 웃지 못하는가? 너무 심각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고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염려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웃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웃어야 하고 그래서 치매자들이 없는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치매 걸린 사람이 없는 병이 뭔 줄 아세요? 암이 없답니다. 치매 걸린 사람. 왜냐하면 그냥 행복해요. 예. 치매 걸리면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요. 먹고도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서 암이 없대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죠? 좋은 일 없으면 별로 웃지 않으려고 참 심각하고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들이고 삶이 끝날 때까지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한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주님의 섭리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 닉 원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웃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했나? 웃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 인간, 사람, 인류, 유머, 겸손 이런 단어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 그럼 휴먼이고요. 인류 그래도 휴머니티고요.
그 다음에 유머도 휴머요, 엣지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유머이고, 그 다음에 겸손도 휴밀리티, 다 엣지가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가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인간, 인류, 유머, 겸손을 했지만, 다 영어는 다 엣지로 시작해서 휴먼, 그 다음에 휴머니티, 휴머, 그 다음에 그 휴밀리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사람은 웃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하게 주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자연히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따라서 웃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당히 도전적이죠. 주님 안에 겸손한 사람은 웃는 사람이다.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웃을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는 행위다. 바라건대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줄 수 있는 이 우리만이 주님을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이 능력, 기쁨을 울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한 주도 많이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웃음은 주님이 주신 영육간의 건강 비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상황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와 보호와 섭리를 인해서 찬송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두 달 만에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잠시라도 얼굴을 대하며 기쁨의 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선물, 웃을 수 있는 선물,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저희가 기쁨으로 웃고 감사함으로 영육간에 건강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